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성암 1위가 어떤 암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유방암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서 가족력 있는 환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한번 문답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인데 온맵 씨를 위해서 와이어 속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런 와이어 속옷이 유방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어떤 그런 물리적인 뭐 접촉이나 자극이나 뭐 속옷의 무슨 재질이나 이런 게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뭐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딸은 언제부터 유방암 검진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딸 같은 경우는 보통 엄마가 발생한 연령에 보다 이제 10년 전 더 일찍 그건 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고요. 가족력이 있으면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가서 유전자 검사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내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뭐 형제나 요즘엔 사촌까지. 나도 유방암인데 이제 사촌 이내에 유방암 환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에 이제 두 명 이상 있을 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발병한 분 중에 한 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돌연변이가 있다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분의 이제 형제들 또 자녀들 다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직장 검진으로 막 20대인데 유방 촬영하 갖고 그렇죠. 오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좀 과한 검진이고요. 사실상 그 나이 때는 유방 촬영 찍어도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 외국 가이드라인에는 30세보다 더 먼저 시작하지는 말라고 또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유방암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고요. 뭐 우리 병원에서 한 2천 명 정도 환자 1년에 수술한다 그러면 남자 4명 정도 있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에서 유방암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할머니 세대 그 더 위 세대를 보면은 계속 아기를 낳았었잖아요. 이제 결혼하면은 아주 일찍부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수유를 하고 또 생리가 돌아올 것 같으면 또 임신돼서 또 아이를 낳고 평생 그 폐경일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고 수유하고 이런 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이 굉장히 별로 없었던 거죠. 생리를 하는 기간,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노출되는 기간, 그게 이제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임신 출산되는 기간은 이제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애도 안 낳고 뭐 결혼도 늦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건 이제 확실합니다. 이제 직장 건강 검진을 요즘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유방에 낭종이 발견됐다 이런 그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제 낭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지 당장 제거 위험성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기 암을 발견을 해서 이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 검진의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제 연령이 되지 않았는데 과하게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양성 질환을 찾아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거냐, 추적 검사를 해야 될 거냐 등등의 고민에 이제 쌓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면 조직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전혀 의심 소견은 없는데 물로 구성된 낭종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추적 검사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검사 그거 일회성 검사로 끝내셔도 사실 되고 본인이 검진 검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고형성 종괴인데 암 같지는 않은 애매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은 추적 검사를 권유드리고 6개월 정도 추적을 해서 두 번 정도를 본 다음에
병변의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성으로 간주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제거하기 시작하면 유방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권장하진 않고요. 대장은 이제 우리 내시경으로 폴립을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유방암의 이런 양성 질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없앤다고 해서 아무런 예방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무슨 특이적인 유방암 위험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젊은 사람의 유방암이 많은 거는 요즘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원래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네, 원래 그랬던 거고. 네. 50대 지금 초반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네.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60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 그 증가하고 있어서 네. 서양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그 젊은 층에서 피자라든가 치킨이라든가 햄버거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에 좀 길들여진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유방암에도 더 취약해진 거 아니냐. 결국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게 비만인데 비만이 유방암이랑은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보면 다른 암 환자분들에 비해서 유방암 환자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홍삼이라든가 아니면 유방암 뭐 치료 예방에 좋다는 뭐 어떤 다른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어도 되는지 이제 문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다 드셔도 되고요. 그게 뭐 특별히 해가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표준 치료가 다 끝났으면 뭐 드셔도 해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특별히 유방암 뭐 재발을 막거나 하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긴 하는데 그게 유방암의 위험도를 뭐 낮춘다거나 높인다거나 하지는 아마 않을 걸로 저는 추정은 되고 혹시나 항암제 하는 중에는 항암제하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야 되겠고 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호르몬 치료하는 경우에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한쪽 유방에 이제 암이 생기면 반대쪽에도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두 배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반대쪽에 생길 걸 우려해서 처음부터 이제 한쪽 암인데 반대쪽까지 절제하자.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높은 위험은 아니거든요. 뭐 안젤리나 졸리처럼 브라카 1, 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유방암에서는 반대쪽을 꼭 그 선제적인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술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 술이 어떻습니까? 여성의 그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인가요? 예,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암 발병하지 않은 그냥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도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돼 있긴 합니다. 유방암 치료 또는 이제 뭐 육류 섭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서 고기 많이 먹어도 되는지. 고기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지방 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기의 이제 단백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건강에 오히려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기가 그 기름이 많지 않는 부위를 섭취하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름이 너무 많은 뭐 삼겹살이나 등심에 이제 기름 많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뭐 이제 닭고기 또 소고기의 기름 많지 않는 부위는 뭐 상당히 이제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서울대 암병원 유방암센터 의료진들과 함께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이런 부분이 예방과 그 상당히 연결된다는 선생님들 말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